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6월 9일 수요일입니다. 권익위원회에서 말이죠. 민주당 투기위원 12명을 갖다가 출당 조치를 했습니다. 출당한다 했습니다. 마치 출당한다니까 큰 민주당이 변화를 하는 것 같은데, 출당을 하는 게 아니고 의원직을 면직을 시켜야죠. 제명을 해야죠. 제명. 민주당에서 적어도 할수 있는 건 제명이죠. 근데 그 제명을 하지 않습니다. 출당은 갔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복당하면 되는 겁니다. 탈당해라 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여당 의원 상당수가 부동산 투기에 지금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민권익위가 더불어민주당 그 소속 의원 12명, 본인 가족, 지난 7년간 부동산 불법 소유 거래 의혹 16건 파악해서 민주당에다가 또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다 넘겼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전현희가요?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그리고 또 지역구나 대규모 개발 등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거래 의혹도 3건 파악했고, 그 가운데 2건은 3기 신도시 인접 토지 거래고, 명의신탁 6건, 농지법 위반 6건, 건축법 위반 1건 등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실정법 위반이지만, 권익위는 이들 명단을 공개 안 했는데 드디어 오늘 아침에 공개가 됐습니다. 권익위가 한게 아니고 민주당이 한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어디서 출처가 됐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하여튼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정말 이걸 듣고 말이죠. 기분이 좀안 좋습니다, 이게. 네,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어떻게 여권에서 폼을 잡는 걸 그런 식으로 폼을 잡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말이죠. 이들 중에 상당수가 이재명계라는 얘기도 또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상당한 인원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문화일보 이 사설자에 가면 말이죠. 지난 3월 김태년이가 권한대행을 하고 원내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소속의원 전수조사를 의뢰하면서 결과를 공개하고 문재인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송영길 대표는 지난 2일 뭐라고 그랬냐면, 본인 및 직계 가족의 입시 취업 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여는 즉각 출당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겠다 하고 재확인했습니다. 당연히 약속은 지켜지는 거고 지켜야 하는 거죠. 이번 조사는 민주당 의원 174명 중에 또 가족들 전부 합치면은 816명이라는 겁니다. 그중에서 부동산 현황을 제출받은 뒤에 등기부 등본하고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 문화일보가 이건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일부 의원이 금융거래 내역 제출을 거부해가지고 조사가 미흡했다고 얘기합니다. 차명거래는 조사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강제수사권도 없는 권익위원회 조사로 이 정도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순진한 사람만 적발됐다. 이그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다. 이렇게 이 문화일보는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외에 엄청 많다는 겁니다.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차명거래는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차명, 이름 빌려가지고 차명거래. 조사를 권익위가 할수 없으니까요. 권익위가 뭐 조사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권익위 조사로도는 이 정도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아주 순진한 사람만 걸렸다 이런 얘기죠. 부동산 실정 때문에 국민 고통이 굉장히 심각한데 철저한 후속 조치를 해야 되고 또 추가 조사를 해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 국회의원들
다시 해라. 이 얘기입니다. 디테일하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족들 디테일하게 하라는 얘기. 이제는 제대로 수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꼬리 끊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하고,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지방자치가 더 문제가 더 심각하다. 민주당이 거의 다 지방자치를 다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파급이 안 되면 국민들이 절대 안 믿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믿습니까? 민주당은 바로 그 점을 착안을 해야 됩니다. 쉬쉬하고 이걸로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데, 택도 없는 얘기다. 국민들은 택도 없는 얘기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서울시의 부동산 투기가 박원순 10년 이상 시장을 했는데, 그 안에 투기 세력이 없었다는 겁니까? 지방에 없었다는 겁니까? 지방들. 지방에 다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온 국토가 지금 민주당 지방자치 세력으로 있는데, 이들이 투기에 전혀 관계 안 했다고 한다는 증명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것이 안 되면은 국회의원 몇 명, 어? 그것도 권익위가 조사할 수 없는, 그런 조사 인원, 조사 능력도 없는 거기가 발표한 그것 가지고 국민 어느 누구가 믿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믿을 수 없다. 부동산 투기는 정말 이거는 국가 반역 범죄와 유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혼내놔야 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광풍이 부는 마지막 시점, 소위 마지막 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우리 야권 단일화로 해서 기어코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또 한미동맹에 굳은 안보, 이것을 담은 내일의 태양이 내일 떠오릅니다. 반드시 태양이 떠오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